이렇게 빨랐나? 대만에서 하고 싶은 콘텐츠 진짜 많은데 못 따면은 저 이제 다시 한 달 뒤에 한국 와야 되는데 언제 따야 되지 이렇게 생각 엄청. 근데 이렇게 따니까 너무 감동이고. 오늘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러 가요. 근데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해요. 어제 귀국을 해서 오늘 바로 면허를 따러 가는 거거든요. 저에게 시간이 딱 3일밖에 없어가지고 그 안에 저는 모든 걸 해야 돼요. 사장님 합격하실 수 있겠어요? 저 자신 있어요. 자신은 늘 있었잖아요.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제가 다시 또 대만을 가야 돼가지고 3일이거든요. 3일 마지막 날에 바로 시험을 보는 거여서 그건 좀 걱정이 된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의 첫 오토바이 시동이. 면허 따는데 오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벌써 그럼 4, 5년이 됐네? 대만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엄청 대만에서 조심히 타야 된다고. 제가 차도 아직 무사고니까 오토바이도 아마 무사고일 거예요. 근데 일단 따고 말해야지. 어, 잠깐만 이렇게 빨랐나? 나가면 안 돼. 저희 지금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거 지금 할 수 있어? 근데 비 오면서 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또 살면서 비 오면서 오토바이를 저희가 타보겠어요? 손이 안 미끄러지려고 장갑 꼈는데 더 미끄러워요. 제 땀이 좀 더 나은 정도? 타이페이부터 가오슝까지 투어하는 거예요. 저희 콘텐츠로 담고 싶어요. 너무너무. 오늘은 내 마지막 순서다. 리다의 절시 촬영. 7, 8일 준비됐나? 이 친구가 저와 3일간 함께한 저희 친구예요. 7, 8일. 심지어 또 BPM 지금 140. 아! 붙었어요. 어떡해. 선생님 저 너무 감동이에요. 잘했어. 너무 잘한 거. 제가 진짜 대만에서 하고 싶어서 눈물 나요. 감동 먹었어요. 우와. 왠지 알아요? 저희 셋이 이렇게 3일 동안 한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 3일 동안 뭔가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걱정을 안 된다는. 대만에서 하고 싶은 콘텐츠는 진짜 많은데 못 따면은 저 이제 다시 한 달 뒤에 한국 와야 되는데 언제 따야 되지 이렇게 생각 엄청. 근데 이렇게 따니까 너무 감동이고 저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진짜 대만에서 이제 스쿠터 탈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너무 설레고 대만 여행지 저에게 추천 많이 해주세요.